추가로 한 1,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합치면 9,000만 원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기자사칭 관련해가지고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이제 언론 노조에서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적절하다 비판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전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울추를 달았을 때 MBC 기자가 잘못했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MBC 기자가 잘못했지만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지지율을 1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가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했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첫날 자신을 검증하려고 하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합당하느냐?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검찰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행위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법률로 그 대선 행보의 첫 시작을 칼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거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이 된 채 제가 MBC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거 제 불찰입니다. 네. 네, 없으신가요?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700이랑 9,000만 원 사이에 1,300을 지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1,300만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콘진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건 7,700만 원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나머지 1,3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직 콘진원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과 가지고 지금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사업계획서, 제가 사업계획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논문과 비교를 한 거고, 이제 더 내용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그 액수까지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거죠? 어떤 시기요? 1,300만 원을 받은 시기. 1,300만 원이요? 글쎄요. 2009년? 네네. 2009년이라고 합니다. 네. 논문 뒤네요. 논문 2008년도 봄에 받았으니까 겨울에. 네. 네, 자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하고